그 대상이 지나갈 때쯤 짓기 전에 줄을 당기면서 안대를 한 후 짓기 전에 간식을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예민한 대상들이 지나갈 때 간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엘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책할 때 짖는 강아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번에 제가 산책줄만 하면 흥분하는 강아지 영상을 올렸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서 개린이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 나가시는데 그 중에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고민이신 문제행동, 산책할 때 짖는 강아지. 정말 고민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시고 강아지가 짖을 때 줄을 심하게 당겨보시거나 그냥 그 자리를 빨리 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정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강아지가 산책할 때 짖는 원인부터 파악해야 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강아지를 보지 못하니까 방문 교육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원인 및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아지가 짖는 대상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셔야 해요. 오토바이, 외부사람, 어린아이들, 다른 강아지 친구 등. 강아지들은 보편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정말 싫어해요. 항상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면서 다니기 때문에 강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 나한테 위협하지 마, 절로 가! 경계성으로 짖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신에 대해 위협적으로 생각을 해서 방어적으로 짖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보호자를 지키기 위해 공간을 지키려고 짖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드렸다. 그 대상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어서 짖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강아지들한테 물렸다거나 사람한테 학대를 당했다거나 이런 원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방문 교육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이렇게 짖는 친구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산책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산책할 때 강아지가 항상 보호자를 리드하고 흥분도 하고 산책 내내 바닥만 보면서 냄새만 맡는 강아지들이 짖음이 정말 많은 편이더라고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산책을 하게 되면 보호자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신의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호자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경계를 하고 방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짖음이 많은 친구들은 산책할 때 보호자가 리드하면서 산책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리드하는 산책이 어떤 거냐고요? 보호자가 먼저 앞에서 가는 방향을 제시해줘야 하고 냄새를 맡다가도 때론 그냥 가자고 해야 하고 다른 강아지 친구가 지나가면 그냥 지나칠 때도 있어야 하고 보호자의 결정 없이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 참 쉬운데 직접 해보시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문 교육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뒤 왔다 갔다 하기. 산책을 나오자마자 강아지가 가고 싶은 대로 끌려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밖으로 나가서 쭉 산책을 하시는 그 루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강아지는 자신의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내 구역에 어떤 강아지 친구가 왔다 갔나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어서 흥분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되면 강아지가 자신의 공간에 대해서 더 영역을 지킬 뿐만 아니라 경계심이 더 심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깨주셔야 합니다. 대문을 문 열고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밖을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내려갔다가 집으로 다시 올라가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어느 한정된 공간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참 재미없는 산책이죠? 산책 지짐이 좋아지기 전까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 그 다음 엘리베이터, 1층 현관,
반복하시다가 끝내시면 되고 며칠 후에는 그 공간을 더 넓혀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보호자가 반대쪽으로 뒤로 가려고 할 때 강아지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계속 기다리시거나 간식으로 유도해보시거나 강아지가 뻗팅긴다면 절대 지시면 안 됩니다. 고집이 센 친구들은 정말 안 올 수도 있어요. 만약 5분, 10분 동안 계속 뻗팅기고 있다면 보호자도 계속 기다리시다가 그냥 산책을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호자가 리드하는 산책이 조금이나마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짖기 전에 줄을 당기면서 진정시키기. 대부분 보호자분들은 산책할 때 강아지가 짖는다면 목줄이나 가슴줄을 당기면서 훈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아지가 이미 짖은 상태에서 줄을 당기면서 안 돼 하는 건 말을 듣지도 않고 진정을 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짖기 전에 흥분도를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상이 지나갈 때쯤 짖기 전에 줄을 당기면서 안대를 한 후 빠르게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짖을 때마다 줄을 당기면서 제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주세요. 줄 당기는 교육 방법을 하시려면 정말 잘 해주셔야 하며 줄을 잘못 당기게 되면 강아지가 걷지 않을 수도 있고 산책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줄 당기는 교육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짖을 때 목줄 당길 생각 말고 평소 산책할 때 흥분도를 꼭 낮춰주세요. 세 번째, 그 대상을 멀리서 보여주기. 저번에 올렸던 영상, 산책할 때 세상을 보여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결국은 강아지들이 그 예민한 대상에 대해서 아,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그 대상에 대해 경계심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민한 대상을 멀리서 계속 보여주고 간식도 주면서 좋은 기억을 계속 심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려면 훈육을 해야 할 때도 있겠죠. 네 번째, 간식으로 시선 돌리기. 강아지가 짖을 때 간식 주는 교육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보호자분들은 강아지가 짖으면 그때 간식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흥분을 많이 하는 강아지라면 간식을 먹지도 않을 거고 당연히 보지도 않을 거예요. 계속 짖겠죠. 간식을 이용해서 산책 교육을 하고 계신 보호자분이라면 정말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 왔다 갔다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간식으로 앉아 기다려를 한 후 간식을 주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 연습이 충분히 된 후에 예민한 대상이 지나가기 전에 앉아 기다려를 시킨 후 보호자를 보게끔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짖기 전에 간식을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예민한 대상들이 지나갈 때 간식을 주시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보호자가 컨트롤이 되지도 않는데 짖을 때마다 간식을 주는 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목줄, 가슴줄을 당기는 게 불편하신 보호자님이라면 짖을 때마다 간식 주실 생각을 하지 말고 산책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자한테 집중을 하게끔 연습을 해주세요. 산책할 때 짖는 강아지 교육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줄을 당겨도 간식을 줘도 개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호자가 꾸준히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강아지 상태가 심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적절한 훈육과 보상, 그 타이밍을 잘 아셔야 하는데 그게 전문가가 아닌 보호자분들은 하기가 참 어렵기는 하죠. 산책 교육을 정말 많이 해보셨는데도 좋아지지 않으면 평소 집안에서부터 보호자와 관계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짖을 때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산책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셔야 합니다. 산책할 때 보호자가 리드한다는 개념으로만 산책을 하신다면 강아지 짖음이 정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강아지라면 강아지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해주셔도 되지만 산책할 때 문제가 있는 강아지라면 어느 정도의 규칙, 보호자가 리드하는 산책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면 예민한 대상이 없는 공간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가장 기본적인 산책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며 강아지가 짖는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